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잘 연주해야 되겠죠? 연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제61강 신앙송의 주파수를 이루는 요소에서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송의 주파수, 리듬에 대한 강의는 제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제 강의를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파수를 이루는 이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대표적인 것 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성격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예민하시고 신경질적이십니까? 이렇게 성격은 신앙송에 묻어 나옵니다. 어미 처리 부분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감을, 그의 인생 감을 잡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연륜입니다. 나이, 살아온 역사, 그 역사를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신앙송 대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의 연륜이, 그들의 살아온 시간이 그 무대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 강의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호흡 한 번으로 신앙송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신앙송을 하는데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리듬이나 스킬 같은 것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정을 억누르다가 그 감정이 튀어나오면서 한숨소리를 한번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동이, 그 진동이 얼마나 컸던지요. 감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가 그 숨 하나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파장으로 모두의 학생들에게 가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호흡 한 번. 이것도 이렇게 큰 리듬으로 춤을 추는구나. 많은 리듬을 표현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몸의 말, 표정, 시선, 몸의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의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리듬의 진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에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소리에 어떤 에너지가 없으면, 텐션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기 없는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어서. 생기가 없다면 에너지로 그것을 만들어서 진동시켜서 주파수를 높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발해야 합니다. 뿜어내야 합니다. 몸으로, 시선으로, 표정으로. 그랬을 때 생기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주파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시의 흐름입니다. 시인이 시를 썼을 때 순차적으로 기승전결을 쓸 수도 있지만 역순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다시 과거, 다시 현재 이런 식으로 역순환적으로 표현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리듬입니다. 그 시에는 리듬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굳이 다른 리듬을 얹히지 않아도 멋지게 리듬이 펼쳐집니다. 그런 시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더 좋을 거고 더 많은 주파수를 끌어올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말시입니다. 어조, 말시, 말투.
여러분의 말씨 말투는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나의 말투, 말씨가 따뜻한가, 정감 어린가, 누구를 위로해 주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내는 말인가, 날카롭게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말씨인가 말투인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보미 교사들 수업할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딱 한마디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듣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소리가 나를 안아주듯이, 나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힘듦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딱 한 단어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신앙송을 저런 목소리로 할 수 있기를.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 너를 위로할 수 있는 목소리, 껴안아줄 수 있는 목소리라면 신앙송의 최고의 목소리가 되겠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노력하실 거죠? 다음 시간은 우리 어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의 말투, 말씨, 어떤 영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주파수에게 주는 영향,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